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무주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는데요. 우려했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규산 속 호텔 건물 지붕을 붉은 화염이 휘감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자 순식간에 건물 외벽으로도 번집니다. 소방차가 20대 정도 왔고 그래서 새벽 한 2시까지 잘못 자고 있다가 과감한 소리 들리기 봤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불은 어젯밤 11시쯤 시작돼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꺼졌습니다. 감지기가 울어서 옥상까지 찾아갔는데 옥상에 불이 있더래요. 화재가 좀 커져가지고 오늘서야 되고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119 신고를 한.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89명이 급히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밤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발생해 투숙객들은 소지품조차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분이 저희 방을 똑똑똑 하면서 불이 났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애기 아빠가 듣고 빨리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1997년 문을 연 호텔은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이 머물렀던 5층 객실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무주 리조트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